안에도 따뜻하고 소주도 조금 달달하고 삼계탕이 맛있어요, 고구마. 감자탕은 처음 먹어보잖아요. 네. 감자탕 뭐 뭔지 알아요? 감자탕? like potato stew? 아니요, 아니요. 감자탕은 그 감자가 진짜 그 포테이토가 아니고 포테이토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감자탕이에요. 왜요? 그러면 왜 감자탕이지? 특별한 스티지 없어요. 무슨 감자탕이야, 감자탕. 이름만 그냥 감자탕. 안에 뭐 있어요? 돼지고기 있어요. 돼지고기 있어요? 네. 아... 돼지 등뼈? 돼지탕. 소스? 소스예요? 뭐가 돼요? 만져봐요. 소스 같은데? 마요네즈? 소스가 그렇게 그 차르 같아? 아니 근데 또우 같잖아. 또우 같지. 아 또우. 오. 또우 같네. 아, 근데 무슨 수제비? 수제비? 수제비 알지?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니 한국인도 몰라요. 아니 그 두제비? 그 에스토니아에서도 이런 국 있어요. 이렇게 토우 이렇게 넣고 똑같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 그 정도만 이거 아니에요? 양념장. 양념장. 후후 오케이 알겠어요. 냄새가? 미니커 스마일. 좀 세다. 냄새 좀 세다. 아,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향기도 있어. 마스터드. 아, 겨자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에스토니아에서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럼 에스토니아에는 이렇게 돼지 등뼈를 이용한 요리가 없다는 거야? 있겠지. 아이, 돼지 요리 많이 먹어요. 돼지 많이 먹지. 근데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음식적으로 다양한 음식 많이 없어요. 우리 문화에서. 똑같은 거 되게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한 요리잖아, 돼지고기 요리가. 많이 먹었어. 돼지고기 많이 먹었지. 근데 이제 된장이나 이런 한국식 소스로 끓인 거니까. 아니, 이거 다 다르겠지? 아니,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 김치 맛집이야. 아, 그래? 김치 맛집이야? 맛봐야겠어요, 그러면. 맨날 맨날 다 새로 만드는 음식. 아, 그래요? 맨날? 맛있는데? 중국산이랑 되게 다르다. 진짜 중국산 아니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야지 다시. 외국에서 되게 달라요. 뭔가 완성돼서 그때 사람 앞에 놓는 거예요. 뭔가 이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바로 먹을 수 있는데 나 한국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좀 답답해. 먹고 싶은데 조금 힘들어. 참아야 돼요. 근데 매워 보여요. 조금 아 맵지 않아요? 그 빨간색인데? 그러면 이제 된장이랑 고추장이 좀 들어가서. 된장. 아 알겠어요. 그래서 좀 매워. 근데 김치도 진짜 안 맵고 엄청 맛있어. 맛집이네 진짜 김치 맛집. 원래 한국에서는 약간 맛집 판별할 때 기본적으로 김치가 맛있냐 없냐 또 보기도. 아 그래요. 뭐 중요하지. 맛있는 김치 중요하지. 기다려야 된다. 나 그거 먹어도 돼? 바로? 아, 나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감자. 근데 감자 안에 있잖아. 조금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또? 고맙습니다. 뜨겁네, 뜨겁다. 무슨 찍어야 돼? 아, 이거? 오 마이 갓. 향기는 무슨. 여기. 조금만. 안녕히 가세요. 와사비 같다. 저 진짜 와사비 일단 좋아하거든요. 김치를 먹어야지 그러면. 김치 진짜 맛있어. 김치 진짜 맛있어. 아 신기하게 진짜 빨간데 맵지 않아요. 하나도 맵지 않아요. 맛있어. 여기 하나 안 찍으면 맛있어. 그리고 김치랑 완벽해. 김치 나 진짜 좋아. 에스토니아식 그 돼지탕?
네. 이런 걸 즐기면 어떤 맛이 있나요? 솔직히 닮은 것 같은데? 닮았어요? 어, 완전 닮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없어. 근데 고기, 감자 그리고 당근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런 거 안에 있어요. 되게 뭔가 익숙한 맛이에요. 진짜 김치 죽인다. 딱 내 스타일이다. 사람들이 그 소주 안주로 감자탕을 많이 먹거든요. 아 그래? 저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감자 맛있게. 아이고. 짠. 우리나라 말로 데르비섹스. 달달한데? 어! 달달하네. 진짜. 뭐 찐맛인데? 아니, 진짜 뭔가. 조금 매워. 에스토니아 사람한테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 되게 맛있어. 진짜 콤보 죽인다. 진짜 좋은 콤보다. 진짜 맛있어. 안에도 따뜻하고 소주도 조금 달달하고 되게 좋아. 매콤한 이런 힌트 없어주면 거의 에스토니아 음식 같아. 아 근데 어떻게 고기 뼈 진짜 많다. 근데 이거 백조예요? 이거 잘 어울린다. 시래기. 쓰레기? 시래기가 아니고 시래기가 아니고 시래기라고 시래기 비슷한 단어인가? 아 그래요? 시래기. 되게 건강한 느낌 받아. 건강한데 좋은 느낌. 한국에서도 이렇게 에스토니아랑 다른 음식 있구나. 아까 김치 와우였어. 진짜 여기 김치 진짜 완벽해. 진짜 소스도 와. 진짜 좋은 콤보다. 어떤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 보여줄게요.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해요. 더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하얀색 입어가지고 네네 진짜 저도 외국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와인을 마실 때 가끔씩 해요. 네. 당신이 물어보세요. 아직 물어볼 때? 감사합니다. 완전 매워. 매워? 청양고추. 끝에만 먹어요. 매워요? 끝에만. 알겠어. 파프리카 같은데? 그래, 아, 매울 텐데. 아, 근데 좀 매울 수 있을 거야. 매운가? 아닌데? 점점 먹을수록 매울 거야. 아, 그래? 매운 향기도 없는데. 안 매운데? 맛있는데? 괜찮아. 그 정도 맵지 않아. 그림 보여주세요. 배려하네. 아 매워.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진짜. 야 이거 뜨겁다. 가끔씩 안 나와서 크으 해야 돼. 와 뜨겁다. 내려오면 진짜 뜨겁다. 와 따뜻하다. 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랑. 와. 라면 잘 안 먹죠? 응 별로 라면 안 먹어요. 아이 갑라면. 갑라면?
그 칼로리 별로 많이 없는 거. 근데 진짜 부대찌개처럼 조금 생기네, 갑자기. 라면 먹어야지. 어휴. 후루루 해볼게요. 근데 진짜 지금 엄청 뜨거워. 후루루 못해요. 어때요? 맛있어. 진짜 잘 어울려. 이걸로 아예 만들어진 라면도 나왔어요. 나 아, 그래? 라면이라고. 있어요? 감자탕 라면 있어? 아, 괜찮다. 사야겠다. 나중에. 맵지만? 근데. 깔끔해. 완전 솔트해. 한국인한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에스토니아 사람한테 괜찮아. 아, 그래요? 어. 입에 감자탕이 좀 대표적으로 짠 음식이거든요. 짠 음식이 많아요. 근데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냥 유럽 사람들이 먹기에는 괜찮은데? 약간 이 정도예요? 근데 짠 거 많이 먹어. 진짜 너무 배불러. 와. 먹어봐요? 네. 배불러. 또 먹어야 돼요, 진짜. 볶음밥은 또 다른 맛의 세계야. 디저트. 디저트. 달달해.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도 있어? 프라이를 좀 많이 하면. 맛이 약간 크로플, 와플처럼. 와플처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와플 맛이 기대됩니다. 저 실물 하나 있는데 이거 보통 몇 명 먹어요? 이만큼 아까 먹었죠? 저 3분. 3분 정도 먹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아, 2명 아니었지, 그러면. 3명.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5명. 스토리에서 5명 먹어요. 이만큼 진짜 음식 많다. 양이 많아. 야. 어휴, 떠줄 수 있을 것 같아. 뜨거. 아, 볼게요. 어이. 참나. 춤춤. 맞아, 춤춤. 아, 볼게요, 이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감자탕이 맛있어요. 볶음밥이 맛있어. 아니, 둘 다 맛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외력 달라요. 이거 김 있어서 저 김 좋아가지고 맛있어. 다 먹었어? 배불러? 네, 너무 배불러. 와, 진짜 배불러.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마지막으로 제일 맛있는 거 나와가지고. 아, 이거 먹어야 돼? 꼭 들고 먹어. 이거를 꼭 들고 먹는 거. 아, 그래? 어떻게 먹지?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오케이, 됐다. 진짜 맛있다. 꿀맛이다. 그 크로플 맞나요? 아니요. 달라요. 근데 와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맛있어. 누룽지. 누룽지 맞아. 누룽지 맛도 있고 그리고 그 김도 진짜 되게 좋아해서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아, 그래? 다행이다. 나도 실망했을걸. 안 했으면. 맛있다. 좋아. 저 이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감자탕 먹었는데 근데 감자탕이라고 아니다 들어봤을 때 되게 놀랐는데 근데 되게 맛있었어. 이제 감자탕부터 이렇게 라면까지 소주까지 볶음밥까지 먹었으니까 이렇게 풀 코스로 되게 맛있었고 와 이거 근데 볶음밥 솔직히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김치도 죽인다. 너무 맛있어.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 배부르다 진짜. 와. 저우. 진짜 배부르다.